애니멀로 TV. 예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V의 테디입니다. 오늘은 디스커스 한 쌍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블루크리스트 디스커스입니다. 이 디스커스는요, 암수 모두 체형이 좋은데 특히 암컷의 체형이 하이바디 타입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이 과연 얼마일까요? 저는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DK가 영상으로 담아와서 처음에 봤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350만원이라는 가격인데요. 35만원도 아니고 350만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. 이렇게 비싼 가격인 만큼 이 친구들은 분양 시에 인증서도 발급된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저로서는 혈통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만 인증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열대어에서도 이렇게 인증서가 있다니 정말 다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. DK가 상당히 손이 큰 편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시면 DK 손만하게 정말 상당히 디스커스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의 출신은 일본 아쿠아마에스터 수족관이고요. 블루크리스트 이외에도 블루베리라는 친구들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. 색상이 이렇게 블루 타입의 디스커스들입니다. 정말 야광색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정말 처음 봤을 때 너무 좀 신비롭고 좀 놀라웠어요. 이 친구들은 냉장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냉장을 주는 모습인데요. 저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먹이 먹는 모습을 감상해 보시죠. 이상 블루크리스트 디스커스를 봤습니다. 이 친구들을 실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양주 아쿠아프로에 방문하시면 실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! Animal Law TV